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새해 첫 영상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은 1월 한 3일쯤 됐는데, 어떻게 시간이 진짜 빠른 거예요. 제가 처음 영상을 찍었을 때가 어느덧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성인이 돼가지고 졸업도 하고, 일도 하고, 이제는 어느덧 제가 20대 끝자락에 있습니다. 요즘에 은근히 속눈썹 영양제가 완전 핫하잖아요. 은근히가 아니라 엄청 대놓고 완전 대박. 제가 또 속눈썹 영양제나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 구매도 해보고 뭐 주변 지인분들이 제가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선물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5개 브랜드를 사용을 해봤는데 하나씩 짧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은 리바이브 테라피의 헤어 브로우 래쉬 세럼인데 헤어에도 쓸 수가 있고 아이브로우나 그리고 아이래쉬에도 쓸 수가 있는 제품인데요. 사용감은 나쁘지 않았고 그냥 무난무난했었던 애인 것 같아요. 엄청 길어지거나 막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었어가지고 그다지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은 아니었어요. 이건 쓰다가 제가 중단을 한 제품이었고요. 또두 번째로는 요거는 제가 예전에 헤어 래쉬를 쓰면서 구매를 했었는데요. 이건 리바이탈이라는 브랜드인데 해외 브랜드예요. 제가 이거는 꽤 고가를 주고 구매를 해봤는데 엄청 솔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심하게 올리는 작업을 해주고 있고 요거랑 비슷한 애 중에서 요즘에 완전 핫한 애가 잼소가 비슷하더라고요. 가격 대비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비등비등한 것 같아서 혹시라도 마켓이나 공구 쪽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잼소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리바이탈은 효과가 꽤 괜찮기는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자극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었어요. 이것도 쓰다가 제가 눈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라식도 하고 눈도 조금 예민한 편이고 시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것도 사용 중단을 하긴 했습니다. 이거는 꽤 효과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완전 핫한템이잖아요. 잼소! 잼소 요즘에 크리에이터 분들이 하나쯤은 다들 써보기도 하고 저는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용 기간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어요. 이유는 제가 라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시력을 계속 1.5에서 1.2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했는데 시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혹시 잼소를 쓰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조금 우려가 개인적으로 돼가지고 조금 요즘에는 사용 기간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는 중이고요. 드라마틱하게 길어지는 거는 잼소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길어지기는 해요. 확실하게 눈에 영양감을 가득히 줘서인지 드라마틱하게 속눈썹이 확 하고 길어지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로는 이게 쓰다 보면 여기 눈 밑에 다크서클이랑 눈 끝에 쪽에 다크서클처럼 눈 주변이 이렇게 거뭇거뭇해진다라는 이제 부작용 후기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유니바인이라는 마일드 그램 속눈썹 영양제인데 제가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이유는 어성초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저자극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눈 건강이 좀 염려된다고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요즘에 눈이 자꾸 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건강 염려증 왕폭발. 제가 아무튼 요거는 지인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무난무난하기는 해요. 유니바인이 조금 덜 자극적인 느낌이라서 요즘에는 요거를 또잘 쓰고 있기는 해요. 저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속눈썹 영양제 바르면서 해주고 있거든요. 저녁에도 써주지만 낮에도 쓰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이거 나중에 리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속눈썹 영양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나씩 짧게 짧게 소개를 해봤어요. 다음은 스킨푸드의 캐로카로틴 모이스트 이펙터 사용을 해줄게요. 또 위에는 요거 브링그린의 티트리시카 수딩크림인데 엄청 잘 쓰고 있잖아요. 브링그린을 요즘에 저의 뭔가 페이보릿 수딩크림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끈적임이 없어가지고 무난무난하게 쓰기에는 확실히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에스쁘아의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입니다.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새로운 베이스가 출시를 했는데 진짜 뭔가 아랑 취향이에요. 완전 아랑 스타일. 이게 먼저 살짝 뽀얀 피치 컬러인데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바른 쪽이 더 뽀얀 걸 볼 수가 있죠. 진짜 뭔가 뽀샤시한 피치 톤업 느낌이고 얘 깔아주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파운데이션 올려주면 파운데이션이 좀 쫀득하게 잘 먹기도 하고 얘 쓰고 난 다음부터 뭔가 속광처럼 은은하게 피부에 뽀샤시 필터를 살짝 끼얹듯한 딴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괜찮더라고요. 제가 먼저 반반 발라가지고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다르긴 하더라고요. 얘 그냥 손으로 두드려도 되고 밀착력을 높이려면 퍼프나 파운데이션 브러쉬 써도 되는데 저는 가볍게 손으로 두드려도 확실히 밀착력이 좀 뽀샤시하게 높여지는 느낌이라서 얘랑 파운데이션이랑 어떤 쿠션이랑 같이 발라도 뭔가 찰떡궁합? 쫀득궁합처럼 저는 얘를 뭔가 쫀득 베이스 느낌으로 잘 쓰고 있어요. 원래 그전에도 제가 에스쁘아 베이스류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잘 맞기는 했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잘 맞는 베이스 브랜드는 뭔가 좀 믿고 쓰는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이 베이스도 제가 출시가 되자마자 테스트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얘랑 진짜 다른 베이스 아무거나 써도 진짜 뭔가 쫀득쫀득하게 잘 맞거든요? 오늘 제가 스킨케어 따로 특별히 한 것도 없고 앰플 쓰고 수분크림 바르고 바로 베이스 발랐는데 완전 피부가 쫀득쫀득하게 올라오는 느낌? 요즘에는 마스크 쓰다 보니까 베이스 메이크업이 확실히 얇게 하는 추세로 많이 변화가 됐고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커버력을 높게 올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나의 톤을 내추럴하게 스킨핏을 보여주는 게 더 트렌드로 올라오기는 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피치톤이라서 웜톤 분들이 쓰기에도 괜찮고 쿨톤 분들이 쓰기에도 괜찮고 확실히 톤은 잘 타지 않는 느낌이라서 만족. 톤 그레이드 할 수 있는 피치톤 베이스로 추천을 해요. 오늘 이거 써줬으니까 파운데이션은 진짜 소량만 진짜 완전 묻히지도 않고 살짝살짝만 두들겨줄게요. 확실히 베이스가 좀 쫀쫀하게 먹어서 그런지 위에 어떤 파데를 올려도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어요. 얼굴에만 약간 톤업 크림 바른 것처럼 쫀득쫀득하게 올라가는 느낌? 살짝 글로우한 부분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파우더 살짝 얹어주고 이제 브로우는 결 따라서만 올려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의 탕근 근데 이제 햇살을 곁들인입니다. 중에서 베이스를 어떤 몰랑이 분이 언니 베이스 까는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세로로 절대는 깔지 않고 가로로 깔아주는데 이게 그라데이션 작업이라고도 많이 하고 또 예전에 메이크업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쌓아주는 작업을 해야지 눈 안쪽 경계선이 지지 않는다고 배워가지고 위쪽으로 갈수록은 그냥 힘을 풀어주듯이 넓게 빼주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는 꼭 위에랑 아래는 저는 같은 컬러로 같이 채워주거든요. 그 이유는 눈에 음영이 같이 들어가야지 이 눈의 굴곡, 이 원형 모양의 굴곡을 깔끔하게 채워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눈 자체를 입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입체 모양을 최대한 굴곡 있게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베이스 컬러는 꼭 위에랑 아래를 동일한 컬러로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 작업은 저는 항상 빼놓지 않고 꼭 필수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컬러 써줄게요. 콕콕콕콕콕콕콕콕 두드려주면서 눈의 밀착력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총알 브러쉬를 진짜 잘 쓰는데 이거는 피카소의 208A거든요. 이런 컬러로 이런 총알 브러쉬로는 쌍꺼풀 안쪽이나 무쌍이신 분들은 눈을 떴을 때 경계선 쪽을 채워주기 진짜 괜찮아요. 제가
진짜 진짜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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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거든요. 눈을 떴을 때 앞에 몽고주름이 말려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눈을 살짝 3분의 2 정도 내리 깔았을 때 보이는 이 몽고주름 앞쪽부터 살짝살짝 흰 라인을 파주고 뒤쪽까지 연결시켜주는 이 작업을 해주면 눈이 훨씬 더 음영감이 깊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눈 앞머리부터 뒤에까지 연결을 시켜서 음영 넣어줄게요. 카푸치노 브라운 같은 컬러로 언더 음영을 다 넣어주면서 눈 꼬리 쪽을 살짝 빼주면 이쪽 끝부분 같이 연결시켜주면서 눈에 그림자를 주듯이 연장을 시켜주면 눈에 전체적인 음영이 깊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싸나워 보이시는 분들, 매서워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섀도우로 음영을 주는, 언더에 음영을 주는 작업이 진짜 중요해요. 지금은 아이라이너 하나 쓰지도 않고 섀도우로만 음영을 계속 줬는데 눈이 그윽해 보이면서도 분위기 있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홀리카홀리카의 쌍테 라이너로 눈 아래 애교살 음영 살짝 잡아줄게요. 애교살 아이템들을 다 구매를 해가지고 하나씩 비교를 해보고 있어요. 리뷰 영상을 남기려고. 홀리카홀리카는 이게 많은 분들이 또 꿀템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구매해서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완전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애교살이 정말 1도 없다, 단 하나도 없으시다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잘못 쓰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애교살이 기존에 조금 있으셨던 분들, 메이크업을 좀 해보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제품이에요. 리뷰를 아직 더 해보긴 해야 되지만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그램을 조금 더 추천을 하긴 하거든요. 컬러그램은 아래쪽이 펜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블렌딩을 할 수가 있어서 혹시 올리브영에서 찾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홀리카홀리카보다는 컬러그램을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뷰러까지 찝어줬고 저의 페이보릿템 에뛰드 슈퍼래쉬. 진짜 이건 인생템이다. 콜레지온이 진짜 여러분 다른 트위저도 써보고 비교도 해보고 유명하다는 애들 다 써봤는데 진짜 이 콜레지온이 만난 애가 없어요. 진짜 얘는 촥촥해서 그냥 꽉 올리는 게 너무 찰떡같이 올라가고 불필요한 양도 싹 잡아주면서 이만한 애가 없거든요. 이분 진짜 이거 예쁘게 올라간 거 보세요. 이건 진짜 콜레지온이라서 가능한 일이에요. 보통 픽서 쓰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마스카라까지 하게 되면 뭉치기 정말 정말 쉽거든요. 이렇게 뭉친 거는 뭘로 하냐면 콜레지온이로 싹 잡아가지고 잡아당겨주면서 불필요한 양을 다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건 진짜 대체를 할 수 있지만 콜레지온이만큼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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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룸의 베라덴치크의 페어칩입니다.